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요, 유튜브에서요, 엔시스라는 종목을 올려주셨어요. 이제 15,000원에 10%, 달마도님께서, 달마도 참 좋은 의미인데, 어쨌든.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바닥권인 듯 해서 매수를 했는데, 요즘 거래량도 살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살살 늘었습니다. 자, 보겠습니다. 지금 엔시스가요, 14,400원에 오늘 4.5% 밀렸고, 오늘 좀 많이 기관이 팔았네요. 알아보겠습니다. 소장님, 엔시스는 들어가도 되는 건지, 2차전지 뭐 관련주라고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. 어떻습니까?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. 괜찮아요? 네, 괜찮은 상황인데, 문제는 이게 주식 그 유통수가 그렇게 얼마 되지가 않아서, 예. 사실 이게 뭐 크게 들어가거나 그렇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긴 하지만은, 지금 현재 이제 갖고 계신 구간이 15,000원 정도에 그쵸? 10% 네.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든요. 네. 아마 계속 지금 윗꼬리가 일부 좀 나와줄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바닥은 맞습니다. 바닥 관련된 부분들 맞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 터지고 있고 굉장히 포인트를 잘 잡으셨거든요. 잘하시는 분이에요. 그렇죠. 근데 이 기업에 대해서 특징이 그 2차전지 배터리 그 비전 검사 장비라고 해서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1분기 매출액이 한 110억 원 정도 나왔거든요. 네. 110억 원. 그 110원은 아니고요. 110억 원 이렇게 나왔는데요. 이게 어렵습니다. 억 원 이런 거. 예. 근데 이제 전년대 그 매출액이 269억 나왔는데 1분기만에 지금 110억이 나왔으면은 초반에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? 굉장히 지금 빠르게 굉장히 매출이 있다. 나오고 있는 거죠. 예, 예. 그리고 상승세가 굉장히 좀 빠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269억 원은 충분히 빠르게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네. 주요 고객사가 LG엔솔과 그 삼성 SDI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전기차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그 배터리 셀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수혜가 좀 굉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실상 그 6월에 지금 국내 그 무역 수출과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넘버원이 그 가장 많이 상승을 했던 넘버원이 조선주였고 네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였거든요. 근데 특이점으로 주요 한 7개 품목이 상승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2차전지도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요. 그 사실상은 1분기 매출은 좋았는데 영업이익이 다소 좀 아쉬웠던 것이 네. 그 인건비나 외주비가 좀 증가를 했을 뿐이지 사실 기업의 경우에도 저는 영업이익 많이 따지는 편이지만은 매출액이 높아야 결국 영업이익도 많이 따라가는 거거든요. 그 기준을 봤을 때는 엔시스의 경우에는 지금 흐름도 매우 좋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이 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2021년 때 상장을 했을 겁니다. 상장을 했었을 시점에 공모가가 19,000원이었는데 지금은 그 올해 1월까지 9,520원 까지 내려왔잖아요. 그랬죠. 그렇다 한다면 오히려 타이밍이 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. 그 1월 4일 때 최저점 갱신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기간에 그 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만 이후로 1월부터 계속 외인의 매수 포지션을 통해서 지금 끌어올려주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추세가 지금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모가 가격인 목표가를 좀 넓게 잡으세요. 넓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. 중간에 막 그런 것만 나오지 않으면 됩니다. 그러니까 뭐요? 전환사채가 막 50억 이하, 막 유상증자에 대해서 뭐 금액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것만 아니다 한다면은 공모가 19,0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손절은 필요 없습니까? 손절은 지금은 그 손절 구간까지 잡기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엔 충분히 19,000원까지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크게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자, 엔시스 관련해서 괜찮은 종목이다. 목표가 19,000원 제시했습니다. 네. 자,